지난 주말 동안 폭염으로 인해 전국에서 최소 15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다수는 무더위에 취약한 노령층으로 대부분 밭일을 하다 변을 당한 건데요. 도심 속 시민들 또한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을 주의해야 합니다. 문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갑자기 발생하는 온열 질환. 지난달 31일 기준 올해 전국 온열 질환자 수는 1,117명. 이는 작년 같은 기간 환자 수인 1,048명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일수로만 봐도 5일 동안 온열 질환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 그래서 물을 항상 갖고 다니면 돼요. 너무 뜨거우니까 좀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늘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요즘은 좀 더워가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약간 어지러워요. 너무 뜨거우니까. 온열 질환의 증상으로는 크게 일사병과 열사병 등이 있습니다. 일사병은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전해질 부족으로 나타나고, 열사병은 신체의 열발산이 원활하지 않아 체온을 관장하는 중추신경 문제로 체온 조절이 안 돼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어 신체 여러 기관에 영향을 주어 출혈 및 황달, 혼수 등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급성 심부전으로 치사율 30%에 이르는 만큼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온열질환 환자를 발견하면 신속히 그늘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차가운 물수건 등으로 체온을 내려줘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폭염에 대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야외 작업과 운동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HCN 뉴스 문성주입니다.